아우터스 잉글리쉬 족집게 시리즈 2021학년도 수능 완성 유형편 12월 수능 직접 연계 포인트만 콕콕콕 짚어드립니다. 2강의 3번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진보에 대한 인식 어휘 빈칸 순서 무관으로 변형될 수 있는데요. 어휘 그 다음에 빈칸 순서까지는 확실하게 짚어두고 가주십시오. 첫 번째 여기 better 짧게 해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 more humanely 더 인간적인 더 많이 인간적인 거.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발전 그 다음에 indivisible 나눌 수 없는 그 패키지 그 다음에 unbundling 나누는 것 그렇죠. 여기 어휘 이 밑에 있는 indivisible 그 다음에 unbundling은 나중에 내용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테니까요. 여기서 사실 어려운 거는 여기 뒤에 여기 앞에 있는 better 이게 오히려 조금 까다롭습니다. 여기에 alternative history를 상상하는 거니까 예전에 좋았을 working condition 산업화 industrialization의 초기화 공장에서의 더 나은 작업 조건을 상상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투데이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고요? 더 인간적인 거고요. 이렇게 바뀌는 것이 natural progression이라는 얘기, 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순서 문제도 아주 중요한데요. 순서 문제가 이렇게 잘렸을 때 자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포인트는 내용상 사실 투데이를 가리키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잘리면 여기가 명확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투데이, 오늘날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게 뭐 때문에요? 더 인간적으로 되는 거는 당연히 trade negotiators, 그 다음에 이런 것들, consumer protest,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더 인간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보다는, 여기는 당연히 cruelty의 내용이니까 이거에 대한 반대 내용을 상상할 수도 있어요. cruel하지 않은 더 나은 condition, better condition. 그러니까 이거의 역을 상상한다는 의미라니까 내용이 이해되고요. 아니면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progression, progression이 이어지면 그 다음에 progress, 내용이 이어지니까요. 내용상 지금 이거에 대해서 progress, 진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 정의하는 내용으로 나오니까 이게 마지막스럽습니다.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 파악하셨듯이 평가원에서 워낙 명시적인 힌트를 이제 36번에서 배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명시적이다. 이런 거는 직접 연계 문항에서는 배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하니까 37번 비연계에서는 비연계 지문에서는 명시적인 힌트를 주지 않고 풀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명시적인 힌트를 37번 비연계 지문에서는 많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난이도가 쉬워지는 겁니다. 근데 36번에서 이런 명시적인 힌트를 주지 않고 이렇게 내용상 힌트를 주니까 내용상 어떻게 된다고요? 내용상 될 때는 내용상 이어지는 데를 이렇게 끊어버리는 겁니다. 끊어버리면 오늘날 내용 이어지니까 여기가 명시적이지는 힌트는 아니지만 연결고리가 명확하고요. 당연히 여기 progression이 나오니까 이렇게 내용상 이어지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사실은 cruelty에서 cruelty에 대한 대안적인 걸 상상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사실 내용상 이어지는 부분들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힌트는 있어요. 단 어떻게 된다고요? 명시적...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내용상으로 잘 따져봐야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뭐라고요? 36번 순서 문제의 최근 트렌드입니다. 그럼 빈칸은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 이렇게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데 그 이 부분이 지금 진보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문장이죠. 이거는 not이니까 이게 아니라 이거다. 물론 이 문장의 가장 핵심이고요. 이 두 문장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셔야지 나중에 수능장에서 혹시라도 이 지문이 직접 연기로 출제되었을 때 암기하지 않더라도 이해하고 가신 다음에 빈칸도 보이고요. 순서도 눈에 쏙쏙쏙쏙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휘까지도요. Progress consists not in accepting every change as part of an indivisible package. 이거 나눌 수 없는 패키지의 부분으로서 change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consist not in
쉽게 얘기를 드리면 산업화가 industrialization 나왔으니까 산업화가 나오면 당연히 인간의 이익은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pollution이나 아니면 child labor 이러는 해로운 요소도 생기겠죠. 근데 이런 걸 하나의 뭐라고요? 패키지로서 어쩔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패키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As if, 만약, as if, 뭐뭐인 것처럼 we had to make a yes or no decision. 예 아니면 no라고 대답해요. Whether the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 또는 세계화가 좋은 것이냐 또는 나쁜 것이냐. 좋아, 나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꼭 이런,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을 수 있죠. 그러면은 산업화가 좋은 점, 이쪽은 뭐겠습니까? 아까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인간의 수명을 늘리고 이런 거는 good point겠죠. 이런 거는요. 이런 거는 당연히 bad point겠죠. good point들도 있고 bad point들도 있는 거지. 이걸 하나로 뭉뚱그려서 반드시 이게 좋으냐 아니면 나쁘냐 한쪽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exactly as 이거는 just like입니다. just like 각각의 것이 has unfolded in every detail. 각각의 것이라는 것은 여기선 저는 이 알기를 여기를 good thing 또는 나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이 every detail unfolded 다 전개되었다. 이게 산업화, industrial 예를 들어서 revolution에서 좋은 것들이 다 지금 전개된 것도 아니고 펼쳐진 것도 아니고 나쁜 것들이 다 펼쳐진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industrial revolution 다 끝났지만요. globalization 세계화도 이런 것들이 좋은 면도 좋은 면이 일부 펼쳐진 거고 나쁜 면이 일부 펼쳐진 겁니다. 모두가 펼쳐진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구분 지어서 언번들링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progress consist of 구성되는데요. consist of 이걸로 구성되는 거죠. Unbundling the feature of a social progress. 사회적인 진보의 특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Unbundling. 분석하는 거죠. 쪼개보는 겁니다. Unbundling 모으는 게 아니라 쪼개는 겁니다. 쪼개야 돼요. 좋은 포인트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나쁜 포인트들도 있고 쪼개요. As much as we can 할 수 있는 한 많이 쪼개야 됩니다. 많이 쪼개야 돼요.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요? Maximize the human benefit. 인간의 이익은 최대화하고 그 다음에 해로움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진보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겠죠. 진보는 당연히 뭘? 사회적 social process, 사회적 과정의 특징들을 이러한 특징들을 bundling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구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능한 많이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우리의 인간의 이익은 극대화하고 그럼 뭔데? 해로움은 최소화하는 과정. 이게 진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거에 있어서 그쵸? good point는 가급적이면 계속 살리고 그 다음에 bad point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제해야 되겠죠. 뭔가 흑백 검은 것은 다 검고 백 흰 것은 다 흰 것이 아닙니다. 그레이 영역이 있다는 얘기죠. 그레이 하기 때문에 그 흙을 줄이고 백을 늘렸을 때 그레이가 점점 더 하얀색이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다시 크게 해서 한번 보면 어휘 노란색 부분 다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순서 예. 지금 순서 명시적인 힌트가 없지만 지금 구모에 의하면 직접 연계의 순서가 이런 식으로 잘릴 수도 있는 지문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빈칸 같은 걸 확인하기 위한 이 지문의 핵심 내용은 여기 마지막 두 문장에 있으니까 이 마지막 두 문장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여기가 이렇게 unbundling 또는 indivisible 이런 부분이 아니면 exactly as it has unfolded in every detail 이런 부분들이 빈칸이 나왔을 때 나중에 여러분들은 기억력이 워낙 좋으시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100% 이해해도 나중에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여러분들은 한 60, 70%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나중에 기억으로
메모리로 도움을 받아서 풀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10초 컷, 빈칸 10초 컷, 어휘 10초 컷 이런 얘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하는 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